블랭크톡 7화 권은비 편. 누구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나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 아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미용을 하는데 스케줄이 끝나고 이제 애견샵으로 달려갈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애견샵 뭐 이런. 나에게 파리바게트 시흥 이동점은 집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잘 알바 안 시켜주잖아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제 또 흔쾌히 알바를 시켜줬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이 정도로 파리바게트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주시면 제가 빵 좋아합니다. 다가오는 생일인 9월 27일에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팬분들을 못 뵌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우리 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긴 한데 같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지금 딱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생일 파티 하고 싶어요. 공차 패션후르츠 히비스커스를 제외하고 요즘 가장 자주 먹는 간식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제가 이제 솔로로 컴백한다고 하니까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초코나무숲 너무 좋아하고요. 피스타치오도 좋아하고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도 좋아하고 쫀득궁합 좋아하고 월넛 좋아하고요. 다 좋아합니다. 네. 베이킹을 하며 최근 만들어보고 싶은 디저트가 있다면? 제가 제일 최근에 만든 게 우리 민주랑 쿠키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만들고 싶어요. 까놀레라고 하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있다면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솔로 앨범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노래를 제일 많이 듣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서 처음 불러보거든요. 아, 못하겠어. 얼굴 좀 가리고 불러도 돼요? 몰라 우리 사이 더 감각에 휩싸이 너와 나는 점점 서로의 시간에 넘어오잖아. 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감사해요. 이번 솔로 앨범에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얘기 많이 하네요, 제가 봤을 때. 타이틀 작사에 들어갔고요. 수록곡 발라드에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장르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남사친이 좋아졌어요. 혹시 고백했다가 친구 사이도 못 될까 봐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는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백을 해도 다시 또 친구로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게 딱 그거네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입니다. 은비님은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제가 애기들 진짜 좋아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을 했을 것 같아요. 애기들 너무 좋아해요. 평생 단 하나의 무대만 설 수 있다면 어떤 무대에 서고 싶은지. 콘서트.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마지막 콘서트를 제대로 못했어요. 뭔가 음악방송은 일단 카메라랑 나랑 이렇게 컨택을 하는 느낌이고 콘서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팬분들과. 솔로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떠올린 생각이나 느낌. 이게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자켓 컨셉, 뮤비, 시안, 해외 컨셉, 앨범 컨셉, 앨범의 느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생각해봤던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솔로 가수 은비의 팬덤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이걸 제가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오면서 여러분 제 팬덤명 이름 뭐가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은둥이, 금둥이, 까비, 토끼, 레빗들 되게 많았는데 쉽게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무도 몰라 팬덤명. 솔로 앨범을 듣고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고스온 노든야에서 당신의 블랭크를 채워보세요.